함께 고생하면 친해진다고. 우리 두 분은 1박 2일 하면서 가까워진 거잖아요. 아, 추억이 많죠, 진짜로. 네. 아, 거의 친동생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나는 조금 힘든 일 생기고 되게 막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종민네 집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가면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기다려주고. 네.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네. 물어는 봐요, 누구랑 같이 있는지. 그럼 예, 생각이니까. 가고 싶었을 때도 못 갔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형 오늘은 좀 네. 지금은 좀 놀래켜주고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집 앞 거의 다가 필라. 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망설인 적도 있어. 이번 연말 끝만이고 형 무슨 일이야? 네. 맞아요. 집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1박에 초창기 때도 호동 형이랑 같이 막 우리 양수리 같은데 삼겹살 싸가지고 가서 야외에서 꼬먹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시간 보내고 그거를 거의 한 7년을 넘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예능을 해야지 더 돈독해지고 그런 건 있나 봐요. 같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형님 우리도 야외로 나가실까요? 인생 술집? 야외에서 그냥 사람들 많아서 명동 한바다에서 그냥 가을에 하자. 왜냐면 선선할 때 지금 더워. 아니 더울 때 해야지. 형님 더울 때 해야지 고생이죠. 아니 근데 우리도 뭐 이 안에서 나름대로 돈독해질 수 있잖아. 이 정도 나와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 정도면 감지덕지죠. 아, 갑자기 가평 생각났다. 그럼 종민이 형은 수근이 형의 어떤 점이 가장... 아, 나는 사실 수근이 형한테 진짜 방송하면서 의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거의 뭐 기둥 같은 형이고 나는 거기에 기대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기둥 서방? 그치, 결혼했으니까 서방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지를 많이 하고 힘들 때마다 항상 형한테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종민이가 뭐 거의 이쪽 예능 쪽에서는 최고였죠. 거의 최고였고 그때 저는 이제 약간 그늘에 이제 뒤에서 그냥 한마디씩 가끔 웃기고 그냥 안 웃긴 걸로 더 많이 보였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게 바뀌었죠. 종민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좀 재미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종민이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당황을 했죠. 평생 양반인데요? 아니 그거 봐야 돼. 진짜 웃겨. 종민이가 그 당시 말을 하면 어? 종민아 네가 제가요? 이러면 그냥 빵 터졌어요. 그 말투에 그냥 스텝이든 다 뜨.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요? 이러면은 어 네가 이러니까 어? 뭐 그렇지. 종민이가 순수하게 항상 그대로 그 모습이었는데 세상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좀 바뀌었던 거죠. 형 그래서 수근이 형 1박 2일 하차했을 때도 많이 울었지. 형 엄청 울었다고. 뭐 그때는 형도 하차지만 나도 하차여가지고. 그때 그 일이 있어. 그때는 왜? 많은 일이 있었지 그때. 아 이거는 그때 너무 슬펐어 그때. 형은 너무 슬페어. 그 하차였나 그때가? 어 나는 이제 그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콜 하차였구나. 그때 나는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알고 있었지 나는. 형이 하차한다는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점점 이게 막 옥죄한다 그러지 서서히 예, 예. 그 분위기가 있어. 서서히 지금 우리끼리는 이제 소문이 막 돌고 예. 야 지금 이렇던데 이렇게 된다 근데 본인은 알지. 본인은 알아가지고 쪼여 오는 걸 느껴요. 잠깐 예. 지금 같은 회사잖아 우리가. 그죠. 내가 잠깐 그 무슨 차를 바꾸기 전에 얘가 하차하면서 내가 하차하면서. 이제 얘는 차를 쓸 일이 없으니까 네. 내 차를 회사에서 신청하는데 오기까지가 뭐 예를 들면 두 달인가가 걸려. 그래서 그때 그냥 수근이 차를 타라고 수근이 이제 탈 일이 없다고 내가 그걸 탔거든? 네. 야 담배 쩐 내가 차에서 우와 우와 얼마나 불가능해요 차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 계속 옥죄 올 때 차에서 담배를 하루에 몇 값씩을 차에서 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냥 밖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차에서 그러니까 차에서 나는 그렇게 담배 냄새 날 수 있다는 게 그 똥 꾸른 냄새 쩐내 막 정말 말로 막 표현하기 힘든 네 근데 이제 나는 너무 다행이었던 게 사실 그때 종민이 돌아왔을 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이렇게 이제 주는 상황에서 나눠서 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계속 그거에 힘입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종민이까지 이렇게 막 돌려볼 생각을 이만큼도 못했었어요. 뒤에선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고 하차하고 나와서
있는데 종민이가 어느 순간부터 확 거의 뭐 웃음 막 폭격기처럼 막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었었나. 근데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오히려 이게 이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도 있지. 근데 그러고 너무 잘 되고 막 대상도 받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형으로서 오히려 약간 조금 미안한 마음. 예, 걸림돌이었던 것 같다. 나 때문에 종민이가 저 재능 많은 종민이가 빛을 늦게 봤구나 뭐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을 오히려 나를 받쳐줬구나. 그때는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나 반대로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해 수근이한테? 왜 수근이 친구했던 게 미안한 거야? 예. 아 형이 했구나. 아 밀고. 근데 사실 진짜로 나는 이상이 내상 같지가 않았었던 거야 사실은. 왜? 우리 형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같이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또 내가 괜히 또 미안한 거야 그게 또. 그렇지. 네. 수근이 형 저는 수근이 형이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호흡 너무 좋아서 이제 음악하는 예능 그리고 또 몰래카메라 예능 둘이 또 같이 했었거든요. 다 날라갔지만요. 나쁘진 않았어 근데 다. 안 만난다. 나쁘진 않았어. 자 우리 아는 형님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아는 형님 재밌지. 부끄럽네요 뭔가. 여기 저기 CP님이 SNL 하시는 CP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쿨하시더라고. 아니 정말 너무 쿨하셔서 보통 상대 프로 언급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괜찮아 아는 형님 재밌고 하면서 나한테도 이처럼 SNL 한번 나와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형님이랑 같은 시간대인데 괜찮아 한번 나와 그러면서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정말 SNL 한번 나가야 돼. 나도 SNL 녹방으로 바뀌어서 아는 형님 무조건 나가야 돼. 저는 SNL이 가슴에 아직도 있대. 그럼 일본입니다. SNL이 하면서 복귀했을 때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없었지. 또 친구가 호스트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 나와서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 섰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